갤럭시 노트 20와 갤럭시 Z 폴드 2 등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5일 삼성의 하반기 연폐 행사 티저 영상이 삼성전자 뉴스룸 채널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브론즈 색상의 S펜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형상했는데, 이로써 이번 갤럭시 노트 20의 메인 마케팅 컬러는 브론즈 색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S펜에 상당히 특이한 포인팅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S펜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게 S펜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능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채 남지 않았고, 이번 언팩 행사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공개 행사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행사만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녹화된 영상을 그 시간에 공개하는 거겠죠? 이번엔 한국에서도 좀 보기 편한 시간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론 8월 5일 오후 11시입니다. S10 언팩 행사 이후로 언팩 행사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엔 좀 알차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로부터 번들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제자로 삼성도 2021년부터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아이폰 12를 기점으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2 패키지 박스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맥루머스의 보도에 따르면 컨셉트 아이폰의 렌 아브니는 믿을만한 소스를 통해 패키징 박스 안에 틀을 잡는 구조의 렌더링을 공유했다 밝혔습니다. 좌측의 네모난 공간은 사용설명서나 애플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작은 박스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예상되고, 오른쪽 동그란 공간은 USB-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예상이 되며, 평소처럼 그 위에 아이폰이 얹어져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지지하는 틀이 이 정도로 얇다면 박스 크기 두께도 상당히 얇아질 것 같네요. 정말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는 스마트폰의 미래가 가시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노트 20와 아이폰 12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